오늘 찬양 내용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어머니, 사랑, 성경책,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런 단어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사랑, 성경책, 예수님, 십자가. 눈물과 고난을 이기는, 외롭고 힘든 것을 이기는 가장 소중한 단어들인데 이게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의 입에서 성경 말씀 찬송 대신 밥 먹어라, 공부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꺼리는 그런 단어들을 그냥 쉽게 쉽게 쓰는 그런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많다면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인데 웬 아가서냐 그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들이 읽는 건가? 그래서 한 번도 아가서를 읽어본 적이 없대요. 뭐 이렇게 빨리 보네. 아가서는요, 한자가 아가, 아는 아리떱다, 우아하다, 멋있다, 뛰어나다 그런 아자예요. 상아가 딱 나오잖아요. 멋있다, 귀하다, 최고다, 우아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는 노래 가짜예요. 노래. 그래서 우아한 노래, 아주 고상한 노래, 멋있는 노래. 모든 노래들을 다 통틀어 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것보다 멋있는 노래는 없어요.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언어 외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 가.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저 단어들이 다 중국말이나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은 중국은 1300년대부터 기독교 캐토릭이지만 들어왔고요. 일본도 1400년대에 포르투갈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1800년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외국 글자를 보면서 옛날에 한자에 의존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고의 노래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 아름답다, 귀하다 라는 아, 그 다음에 노래해서 가. 그래서 아가 서니까 여러분들 애기들이나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표현 중에 표현이다. 근데 표현이 좀 지나쳐요. 자식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다 보니까 아가서는 보면 뭐 여자들을 표현하는데 너무 진한 부분들이 아이고 입에도 담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그걸 좀 뒤로 빼고 안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좀 빼두지 않느냐. 아이고 끔찍해라. 이 여자들의 남녀의 진한 사랑 그 신체 부위를 막 얘기하는 걸 나오면 아이고 얼굴 뜨거워서 청년들을 성형하는데 아가서로 하니까요. 내가 읽어봐도 좀 지금이야 뭐 그렇다지만 60년대 70년대 이 성경 공부를 하려다 보면 아가서를 취급하기에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기 전에 먼저 아주 깊은 해석을 먼저 합니다. 얘들아, 모든 단어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말 배경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가서의 단어를 내가 일부러 만들어요. 여기 이런 단어, 이 단어들이 왜 나온 줄 알아? 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해요. 야, 말이란 말 뒤에 숨긴 뜻과 해석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 뺏기고 주권 뺏기고 독립운동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대항할 힘도 없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수탈당하는 이 백성의 그늘진 모습을 노래할 때에 독립, 자주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꽃을 비유로 해서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그거 꽃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치 저 그늘진 담벼락 밑에 처량하게 자라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봉선화, 봉숭아를 우리 민족으로 삼고 불쌍한 우리 민족을 노래하는 애국 애족의 애환의 노래다라고 하면서 그 노래 속에 담긴 서러움, 슬픔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또 절간의 노래이긴 하지만 성불사 깊은 밤에 울리는 풍경소리, 주인은 어디 가고 지나가는 객이 와서 듣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강산 땅에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만주로,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뜻을 세워 독립하려고 아무도 없고 여기는 낯선 놈들이 들어와서 그런 소리 듣는구나. 그게 그런 뜻이니까 이 노래, 이 아가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청년들이 아하, 이 남녀간의 사랑인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승화되고 승화되어 진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로구나. 그러고 나서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신랑과 신부의,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 신부 대신 성도, 교회,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진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신앙적인 시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비록 여기에는 직설적인 단어는 없지만 시편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랬고 이것은 시가서다,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아니다,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을, 아가서를 읽다 보면 남녀간의 사랑도 눈에 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순결하고 고귀하고 끈질기고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사랑,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말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죠. 꿈보다 해몽. 맞아요. 꿈을 사납게 꾸지만 해몽을 잘하면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당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서러운 것이지만 시련을 잘 이해하고 시련 배후에 있는, 시련 뒤에 오는 교훈을 듣다 보면 그 시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 그렇게 했어요. 죄인인 한 여자. 한때는 귀신도 들렸었고 엄청난 시련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어느 날 주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 향내 나는
아주 귀한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구하는 건 갑분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죠. 나쁜 일을 해서 벌었는지 뭘 했는지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옥합을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그걸 깨뜨리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었어요. 야 미쳤냐 이놈아,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깨뜨리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내가 죽어 장사할 날을 그래서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정말 아까워한데, 아까워하는데 헌신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헌신하고, 우리는 작은 것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너는 네 생애 전부를 드렸다라고 보시는 그 주님의 해석, 주님의 눈길, 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꽃들을 보면서 빨간색과 하얀색이 어울리는구만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 달고 싶은 사람, 이 꽃을 보면서 아하 벌써 봄이로구나, 어 가을이 됐네, 야 겨울이로구나, 이 모든 것들이 계절을 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읽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성경 단어 하나에 의미가 깊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 그냥 우리 눈에는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게 있고, 우리는 별것 아닌 인간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서열로 등수대로 사람을 매깁니다. 재물대로 사람을 매깁니다. 학식대로 사람을 매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너의 박사, 학사보다 이분의 그 진실한 신앙이 더 아름답고 네가 가진 엄청난 재물보다 저 가난한 여인이 내게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갑부가 돼도 자식이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어머니 눈에는요 여전히 자식이에요. 가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자식이 잘 됐다면서 좀 돈 보내라고 하세요. 그럼 권사님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걔도 어려워요. 걔들도 살을 받게 애들 보내느냐고 돈 들어가고 이번에 집 살려고 또 돈 모으고 있는 중이래요. 내 속으로 그럼 언제 효도해? 효도를 받아야 그놈이 축복받을 거 아니요. 근데 그 어머니 앞에서 내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이 자식이야. 아무리 성공한 놈도 너 이놈아 좀 내놔라. 그건 내가 할 소리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말 못해요. 특히 아버지들은 혹시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요 자식은 자식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 서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어버이 주일날 뭘 선물할까요? 떡을 할까요? 뭘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떡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고 또 몸에 당뇨가 있어서 이건 싫고 저건 싫고 아무리 좋은 케이크를 줘도 그건 다 다른 데 갚아버리는 거 있고 또 뭐 물건 사줘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 하나님 말씀에 선물을 받아라. 근데 그럴 테니까 아무 선물 해주지 마라. 그죠? 예쁜 카네이션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하십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섭섭하십니까? 내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고 그래도 3부 예배니까요 아멘 소리가 있더라고요. 1부 2부는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대신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아멘이 없습니까? 마스크는 노래하지 말라고 쓴 것도 아니고 아멘하지 말라고 쓴 것도 아니고 침 튀길까 봐 막은 거니까 마음대로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심차게 하세요. 사도신경도 그냥 슬슬슬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받고 보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혼자서 무슨 아멘 하겠어요. 혼자서 남편이 듣고 있는데 무슨 아멘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멘 찬송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는 평생 주기만 하지 받지 못하는데 그건 뭘 받을 거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저 마이크가 좀 잠깐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저 카메라가 고정돼서 쓰네 지금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여기 큰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자의 신앙은 아름다운 자연을 관통해서 숲도 나무도 꽃도 예쁜 향기도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지금 이 남녀의 진한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보세요. 지면의 꽃, 새들의 노래소리, 아름다운 비둘기의 소리, 무화과의 푸른 열매, 포도나무의 그윽한 향기, 이게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의 사랑이 남자가 신부인 여자를 향해 갈 때 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 갈 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에게 나가는 이 사랑,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멋있는 모습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됩니까? 오늘 온통 우주는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든 아스팔트 시커먼 돌덩어리 시멘트 인간만을 편리하게 만든 온갖 것들이 자연을 다 잠식하고 있어요. 자연은 점점 사라집니다. 누구 말대로 사탄은 경쟁 많고 이기고 눌려야만 하는 현대 문명사회를 만들고 천사는 자꾸만 자연으로 퍼져서 한없나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서 시골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데 현대 문명은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악자까지 이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에서의 핵심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새들의 노래소리와 지면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지랑이와 모든 산과 숲과 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들 인생이 뭐 길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은퇴한 다음 누가 보장합니까? 다리 힘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 가운데에 속상할 때에 마음 상처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을 잠시 정돈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되 어디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깊은 숲속을 통하여 흐르는 시냇물을 통하여 예쁜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사진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냥 몇 개만 한번 펼쳐봐라 그랬습니다. 저게 어딘지 압니까? 저 카메라 저거 보고 있어요 지금? 저 비추고 있어요? 카메라에 올라서서 좀 하세요. 왜 거기 앉아가지고 화면 고정시켜 재미없게 만들어? 저게요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에요. 제가 동영상 찍은 거예요. 안나산 기도원 밑에 흐르는 시냇물 그냥 아까 그 그림 계속 해주세요. 아까 처음 그림 저게요 새벽에 나가면 안개가 촥 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거냐?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감동하는 마음, 감각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니 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머니에만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식구들 다 들고 와서 성도들 가자 가자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뵈세요. 저거는 뭐냐면 안나선 기도원 겨울 풍경이에요. 또 전에 있는 아까 흐르는 물은 저건 우리 알바니 농장 옆에 있는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에요. 저 우리 농장 안에 있는 조그만 호수인데 저 오리 두 마리가 나와서 둘이 노는 장면이에요. 누군 그럽니다. 목사님 안나산 가서 돈이 생깁니까? 농장 가서 저거 보면서 돈이 생깁니까? 현대 문명에 찌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성경 못지않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 영혼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육신의 건강과 정서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 주일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아름다운 자연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식들은 평생 자식이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돈 많이 벌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잘 됐다면 좀 보내라 그랬어요. 걔가 하루에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이 돈 벌면서 500불, 1000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에이 걔들도 돈 필요해요. 차를 밖에 보내야 되고 집도 진대요. 걔들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작은 돈에서라도 부모 효도해야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런 보상은 못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가서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보다도 아주 유효한 의사요. 누가 만든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약이 그 자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까? 한 움큼의 약을 먹고 이거면 고친다고 그래서 한 1년 먹고는 콩팥이 다 나가버렸어요. 콩팥 나가면 간이 문제가 돼요. 간암 수술했어요. 그리고는 산다고 수술하고는 돌아가셨어요. 물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니까 뭐 그러나 보다 그러긴 하겠지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피톤치드라는 생명의 물질이 산에서 나오고 흙에서 나온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체질이 같아서 연단깨스 먹고 어떻게 되면 다 땅바닥에다 흙을 냄새 맡게 만들어서 병 고치고 옛날 저희 시골에서는요 산속에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빨간 황토를 큰 자박지에다 풀어서 놓고 그냥 흔들어 놓고 하루만 지나면 벌거스름한 물이 돼요. 그 잔잔한 물을 먹고 속병을 고치고, 지금 의사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소리라 그러지만은요, 그럼 그 의사들은 다 인간을 고치느냐?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과해야만,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도시에 찌든 것을 좀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 롱아일랜드에서 열심히 살면서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자식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좀 편하다 싶은 부부가 병원에 좀 몸이 시원찮아서 갔더니 암 4기. 기가 막히죠. 눈치도 못 챈 거예요. 뭘 위해 고생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의사는 3개월, 기르면 6개월. 기가 막힌 내용이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막상 본인이 되면 기절초풍하고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나 수술하면 1년까지는 산다. 어쩌면 2년도 살지 모른다. 수술하시오. 자식들은 아빠 얼른 날짜 잡아. 내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게 6개월 있다 죽으나 1년 있다 죽으나 마찬가지다. 내가 들은 대로 한번 해보자. 저 메릴랜드 숲속에 있는 집을, 조그만 오두막집을 샀어요. 그리고 옆에는 호수도 있고 순자연이야. 어차피 죽을 몸 가자. 남편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남편 안 간다는 거예요. 이까지 가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 살아야지. 그래서 가게를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 배추, 홍당무, 닭, 야채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1년이 지나고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13년까지 사시다가 80 후반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거기 살던 아내는 엄마 이제 혼자니까 오세요 오세요. 아니 여기가 좋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거기서 사셔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사시다가 90이 넘었는지 이제 그래서 또 딸 곁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어머니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자연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의사와의 약속이 있다. 병원의 약속이 있다. 물론 그거 소중하겠지요. 그러나 약속은요,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뒤로 미루면 돼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한 바퀴 동안 저 남해 어느 쪽에 이제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 영접하러 나온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구경하는데 나한테 목사님 우리 어디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 놔두고 어디 가요 했더니 아유 저기 목사님들도 있고 지도자 다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꼭 모시고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디 간대요 그랬더니 기생골에 가잖아. 그게 기생골. 내가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나보러 기생골을 가재?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 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맛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가시면 좋을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은퇴하시면 자랑 그 거기 가서 그 골짜기에 삽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골짜기 좋아하네. 기생골이 뭐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에이 얘기나 합시다. 앉았더니 내가 안 가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의자 앉아서 저한테 기생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가 늙으면 소위 고려장이라는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먹고 살 게 없는 시골 속에서 노인네가 일도 못하고 음식만 축내고 주일날이 가까우니까 그냥 그런 분들을 지게 미시고 저 산골 깊은 곳에 놔놓고 오는 나쁜 제도죠. 이해는 합니다. 너무너무 없고 먹을 거 없고 병 들어가는 모습을 미처 볼 수 없어.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냥 깊은 숲 속에다 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지게 실어서 저 산 속에 들어가서 놓고 방석을 깔고 며칠 먹을 음식을 갖다 놓고 절하면서 어머님 평안히 계십시오.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에 뭐 울고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운명을 아니까 그냥 계신 거예요. 자식이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러 가려고 가야 되는데 어떨까 하고 갔는데 엄마 시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짐승에게 물려갔나 어떻게 됐나 그냥 내려왔대요. 한 1년 지나서 뭐 1년 지난지 2년 지난지 하여튼 한참 지난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 골짜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웬 처녀가 저기 있나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서 본 얼굴 같더래요. 어머니는 하얀 얼굴 머리였는데 이게 까만 머리가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희한하다. 귀신 보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처녀 같은 여자가 자기 어머니야.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서 나야 뭐 죽지 않으려고 흐르는 물 마시고 풀뜯어 먹고 산초 먹고 그냥 땅 파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시더래요. 그럼 왜 기생골이라고 이름 줬느냐? 여자가 나오는 그 기자가 아니고 기운 기자, 왕성할 기자, 날생자. 그래서 이름하여 기생골. 다시 검은 머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있고 그냥 살려고 막 아둥바둥대면서 여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게 몸 체질화 돼가지고 그래서 왕성할 기, 기운기라는 기생이 골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있었던 얘기래요. 있었던 얘기. 요즘 사람들 뭐 나는 자연이 좋다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면 많이 나오니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깊은 자연에 관한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연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자연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효도하려면 부모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숲속을 자꾸만 들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일 게 아니라 자연을 뜯어먹는 일을 시킬 것이고 편안한 의자를 줄 게 아니라 걷도록 만드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의 은총을 노래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숲속을 걷다 보면 염려가 기도로 변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넓게 자리 잡으시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인자요산 그런 말 있죠. 인자요산. 너그러운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물론 옛 성현들이 한 말이지만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요 산길을 걷다 보면 기도로 찬송으로 변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가 있을 때 산을 향하면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원망 사라지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을 가자 가자 하는 말도 멀지 않아 끝날 겁니다. 분주하다고요?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예, 그것도 지키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을 걷고 호흡하다 보면 자연 숲속에는 냉장고 필요 없어요. 왜? 그 자체가 균을 다 죽이니까요. 의사 중에 의사, 명의 중에 명의 하는 말.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숲속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깊은 자연 속에는, 그 속에는 치유가 있어요. 선하심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저도 혼자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리죠. 그런데 우리 도시에 찌든 사람들, 걸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깊은 숲속을 헤매면서 걷다 보면 마음도 육체도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이 또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가졌는데 이 눈 가지고 주로 보는 게 뭐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컴퓨터와 텔레비를 늘 주시하는 그 눈은 피곤해요. 눈에 병이 생겨요. 의사들 말합니다. 그거 뭐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겁니다. 백내장, 그저 녹내장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수술하면 됩니다. 왜 자연이 생깁니까? 눈이 어디를 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들리는 소리,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숲속에 한 2, 3일만 있으면요,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만 지나가도 그 냄새가 나요. 우리는 그 냄새를 수도 없이 맡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문제지만 정신의 문제는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물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회하면서 병원 다녀서 나으려고 수술하고 병 고치려고 수술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정직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의 중에 명의는, 진짜 상받아야 될 의사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는 그 따스한 사랑의 밥상을 먹으면 자식이 병 안 걸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 의사냐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그 수술 잘하는 내과 의사가 있대. 아닙니다. 내과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음식을 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데, 병 다 나은, 병 걸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을 수술해 주는 의사도 물론 훌륭하지만, 병 안 들게 건강한 음식, 병 안 들게 걷게 하고 그런 의사는 명의 중에 명의예요. 병 낫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그리고 고치는 게 뭘 대수입니까?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모든 식품들. 그래서 물론 늙으면 다 병들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병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요 산을 좋아하는 성도들 치고 속 좁은 인간을 잘 못 봤어요. 내가 시간 되면 아름다운 자연을 걷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우리 산보팀, 등산팀 가끔 차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빼놓으면 그게 복된 자리거든요. 산길을 걷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내 정원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돈 하나도 안 드리고도 기가 막힌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아까 사진 그거 보세요. 사진 좀 다시 보여줄까? 예? 또 저거 다요. 우리가 누리시는 거예요. 효신교회 성도만 다 누리시는 거예요. 또 아까 흐르는 물, 쫙 흐르는 물이요. 흐르는 물소리. 제가 한 30분 동안, 1분 동안 녹음을 했어요. 그 흐르는 물소리. 거기에 균이 사라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생명수가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데 저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오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눈, 귀, 냄새 맡는 코와 가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애들이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사진을 보내는데, 아빠 눈 떴어 하면서 눈 뜬 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 눈이지 뭐 눈 뜬 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야, 눈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 또 웃어요.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 보내요. 아빠 얘가 웃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엄마 엄마 소리 한다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좀 걸었대나? 뭐, 이렇게 한 걸음 걸은 걸 가지고 그냥 얘가 6개월밖에 안 된 벌써 건다고 막 박수를 치면 좋아해요. 그걸 다 찍어서 보내요. 남이 보면, 쥐에게 걷는 게 뭐가 대수라고. 웃는 게 뭐가. 한순간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 신기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마구 걸어다녀요. 마구 움직일 수 있어요. 노래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어릴 때 조금 걷는 거는 기가 막힌 감동인데, 이게 막 뛰어다니고 우리처럼 심차게 뭘 하는 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늙으면 감각도 감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머니들 비록 힘들게 찌들게 막 힘들게 살아서 마음이 상처가 많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으로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슬픈 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소경, 귀머거리, 말벙어리, 이것처럼 답답한 거지. 근데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의 글을 보면 처음에는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짐승처럼 울부짖고 무슨 말할 때 말을 못하니까 소리 지르면 짐승 소리에 똑같거든요. 보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막 그냥 긁어버리고. 그런 여자를 기가 막힌 설리반 선생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여사가 그 아이를 기른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냇물에,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냇물에 느낍니다. 시원하니? 말을 못해. 이게 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켈러야, 너는 지금 못 보지.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이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너 이 다음 눈 뜨면 그거 보면 너 기절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손을 갖다 대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눈을 못 보니까 보지 못하지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긴 과정이 책으로 나왔어요. 앙드레 지디의 전원교양학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900몇 년도인지만 모르지만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뉴욕타임즈지에 그 헬렌 켈러의 설리번 여사의 글이 기사에 실렸어요.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간 곳은 어디냐? 자연이에요. 자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듣게 하고 들리느냐? 아니요. 들리느냐? 이런 소리도 못 들으니까 뭐 그냥 짐승처럼 그런데 자세히 들어봐라 하면서 잘 듣게 만들면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는 기적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설리반 선생의 사랑의 지도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오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그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인 그 여자는 긴 인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지은 조그만 소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만일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러면 첫째 날에는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좀 만져보고 얼굴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둘째 날에는 내가 그렇게 많이 다녔던 산과 들로 나가 아름다운 꽃들과 풀잎들과 저녁에 펼쳐진다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시컷 봤으면 좋겠다. 셋째 날에는 일찍 거리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오후에는 한편의 멋있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녁 때 돼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3일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3일을 마감하겠다. 근데요, 이 여자가 소원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자연에서 사라지고 있고 감동도 없어지게 되고 보는 건 다 보고 다 만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고작해 뭡니까? 각자의 일터예요. 성도 여러분, 젊을 때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미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인 자연을 찾고 누리고 감동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만들어지는 도시 문명의 찌든 모습들. 저는 차를 타고 차 가긴 가지만 인간만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거대한 도시. 저 콘크리트 걷어내면 풀 자랄 테고 나무 자랄 테고 벌레도 자랄 텐데 우리만을 위하여 다 눌러버리고 까만 시멘트로 다 눌러버리고 그리고는 인간 편하자고 만든 세상이 이제는 거꾸로 인간을 아주 폭력적인 인간으로 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같이 갈 수 있고 시간만 내면 날 수 있고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요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머물고 싶은 자연의 공간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이건 마지막 드릴 테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으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비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괴로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견디기 힘든 삶의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치고 끝났다.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기도 생활 못하고 했던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이제는 좀 변하니까 자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이런 성도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는 표현, 시련의 때가 지났으니 이제는 아직도 어른거리는 질병의 위기가 있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에 자 이제는 새롭게 하자.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 냉혹한 시련 다 지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여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 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손잡아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소리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일어나 함께 하자라는 말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모세가 털포동 누워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은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고난받는 세월 있지만 언니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손잡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냐. 어떤 분은요, 주님과 교제하던 성도가 주님과 어떤 이유든지 멀어졌을 때에 그를 다시 찾아나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이놈이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아빠 엄마 곁을 떠나 있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럴 때에 어느 날 찾아가서 얘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안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제자들이 지쳐서 피곤해 지쳐서 잠잘 때에 이제 그만 일어나라 가져가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수선화, 백합화, 비둘기, 노루 말합니다. 이게 다 뭘 표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움의 최상을 나타내는 백합과 수선화. 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약해 빠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노루 샀으면요 손톱도 없어요. 이빨도 강하지 않아요. 사냥꾼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교회를 비난할 때, 뭐 이상한 놈이라 막 얘기할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싸웁니까? 기다려야죠. 그런데 백합화는요, 잎이 찢기면 이 향기가 쫙 퍼져나가요. 약하지만 찢기면 아름다운 향내가 주변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이 기도로 변하고 찬송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노릇하면서 속상할 때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피조물들이 약하지요. 꺾으면 꺾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외롭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겨운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혼자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겨울 언젠가 지난다. 비 언젠가는 끝인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복된
행복한 세상이란 둘이 손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도 손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백도 손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명도 있어도 우리는 한 명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뭘 선물해 줄까? 우리 착한 전사님이 뭐 떡을 줄까요? 우리 교역자들이 뭘 준비할까요? 그래서 이거 주면 이 사람은 당뇨 때문에 못 먹고, 이거는 이 사람 고혈압 때문에 못 먹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지 말자. 아, 뭐 물건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한 사람에나 필요하지, 필요 없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아. 오늘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어머니들에게 선물 줄 테니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험하게 지나가서도 시편 1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며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을 다 갚으리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